지금 5일 만에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금이도 저거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5일차고요. 다이어트 5일차고 발체크하고 체중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중은 68.8kg 나왔고요. 첫날에 쟀을 때 제가 69.4였으니까 지금 5일만에 0.6kg가 빠졌는데 괜찮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빨리 빠지긴 해요. 왜냐면은 몸에 수분이 빨리 빠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최대한 일주일에 0.5kg 정도를 제한하면서 빠질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근육량을 보존하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바디 체크 한번 해보고 오늘 하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오늘 제가 계속 밖에 있을 거기 때문에 식단을 좀 싸서 도시락통에 제가 기다려보세요. 제가 최근에 다이소에서 이 도시락통을 샀는데 하나, 둘, 셋, 세 칸 있어가지고 이 한 통에 식단을 세 개나 싸고 다닐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0분 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10분 만에 한번 식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유 아주 조금 넣었어요. 스프레이 오일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냥 올리브유를 씁니다. 저는 그냥 아주 조금 넣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달걀 4개 중에 2개는 노른자 같이, 이거는 흰자만. 자, 그리고 얼려놓았던 이 닭지찌 해나가나스타 200g을 빨리 녹이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단백질이 되고 있을 때 이제 밥을 200g씩 담습니다. 아, 밥이 얼마 없네. 그렇네. 아몬드 6알, 아몬드 10알. 자, 그럼 이렇게 10분 안으로 이렇게 3개 식단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탄수화물 밥, 그리고 단백질은 닭가슴살, 그리고 지방 아몬드, 오이. 오이가 이제 준비하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설기현 선수님도 오이를 많이 드시던데.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끼는 계란으로. 계란을 할 때는 이제 계란 노른자의 지방이기 때문에 아몬드를 조금 덜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했고, 얘네들을 이제 하나씩 싸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혹시라도 물이 셀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비닐봉지를 한번 딱 씌워주면, 여기다가 하인즈까지 넣어주면은 완벽. 근데 아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식단을 굉장히 맛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은 소소한 현미로 먹고 밖에 있을 때만 식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식단은 뭐 개별 3분 정도 걸렸다고 치지만 얘는 진짜 1분 안에 끝낼 수 있는 레시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1분 안에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단백질은 프로틴 한 스쿱, TPW에 나오는, 이 안에는 스트로베리와 비건 프로틴이 들어있기 때문에 통이 좋아서 쓰고 있고요. 단백질은 25g 들어가고, 우유는 저는 한 200ml, 딱 250으로 할게요. 250. 우유가 한 100칼로리 정도 되게. 총 200칼로리죠. 저는 한 끼당 500칼로리를 맞춰서 먹기 때문에 얘도 100칼로리 정도 있어서 총 300칼로리죠. 그래서 얘를 200칼로리 먹을 수 있어요. 얘는 200칼로리로 하면은 52g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프로틴을 딱 뿌리고, 이야. 이 통을 저도 이렇게 없는 걸로 해주시. 아무도 10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을 먹으면 보통 달달한 것도 얘기하지만 이 시리얼은 진짜 하나도 안 달거든요. 그래서 그 달달함을 프로틴이 대신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섞어서 먹을 때는 큰 차이가 사실 안 느껴지는 거 같아요. 그냥 콤플렉스 먹는 느낌.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은 12시 35분이고 두 번째 끼니를 먹으려고 하는데, 저 여러분들 레깅스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레깅스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무실 제공하는 공모전을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합격이 돼가지고 20팀 중에 1등을 했어요.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도 1등이 돼서 성공적으로 작은 사무실을 저희가 얻게 되었는데, 원래 이제 월세방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다가 진짜 사무실이 생겼기 때문에 주소를 이전해야 돼가지고 세무서에 왔는데, 너무 배고파서 밥 한번 먹고 오늘 사무실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아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우선 첫 끼 가장 위에 있는 거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먹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하인즈. 오케이 아주 좋아. 젓가락 사용해서 먹으면 됩니다. 진짜 딱딱하다. 한 반 정도 먹었는데 지금 막 엄청 배고프진 않아가지고 이 정도만 먹고 좀 이따가 또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저희 사무실은 아니고 여기 중에 저기 한 칸이 저희 사무실인데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다시 입력하세요. 데르데 데르데르. 자 여러분 여기가 저희의 사무실인데 여기는 한 총 평수는 8평? 조그만 아파트의 거실 정도 하는 크기고요. 그래서 테이블도 있고 아직 지금 하나도 안 꾸민 상태인데 여기다가 작업할 수 있는 컴퓨터도 놔두고 회의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나 그런 거 다 놔두고 하면서 제품 개발 또 CS 그런 거를 여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담하고 굉장히 귀엽고 저희만의 공간이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더 브랜드다운 브랜드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오늘 식단을 챙겨와가지고 식단을 먹으려고 했지만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엄마 아빠랑 밥 먹고 싶어가지고 샤브샤브 먹으러 왔습니다. 맞다. 아,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카메라를 많이 못 찍었는데 가족들이랑 정말 오랜만에 보내는 시간이어서 그냥 카메라 좀 끄고 카메라 잠깐 내려놓고 조금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을 좀 즐기고 다시 이제 운동하러 가는 길입니다. 사실 이 운동 보디빌딩이란 게 굉장히 이기적인 스포츠잖아요. 여러분은 운동도 해야 되지 또 식단도 챙겨 먹어야 되지 해서 가족들한테 굉장히 소홀해지기 쉬운데 저는 거기다가 사업까지 하니까 사업까지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여서 굉장히 가족들한테 소홀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2주에 한번 뵙는 것도 힘들었고 집에 오랜만에 가도 진짜 잠깐 들었다 나오기만 해서 오늘은 부모님 뵙고 그냥 네,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오랜만에 이제 시간을 가지니까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이제 부모님한테 부모님과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은 한 번쯤 이렇게 날 잡아서 저녁 식사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무튼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운동이 끝났고요. 아 오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스쿼트만 15세트 16세트 정도 한 것 같아요. 천천히 올라가면서 60부터 메인세트 시작하면서 60 60 70 70 80 80 90 90 100 100 105 105 105 하고 떨어뜨려서 90 70 총 15세트 했고 제가 지금 이 쓰고 있는 마스크는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이내믹 브리딩 마스크라고 숨쉬기 굉장히 편한 마스크고 앞뒤로 발스처리가 돼 있어서 한 30분 정도 빠를 때까지는 이 발스처리가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운동하실 때 특히 하체 운동하실 때 쓰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시다시피 제가 만든 레깅스고요.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와 진짜 스쿼트만 했는데도 와 다리 펌핑이 엄청 많이 됐어요. 이게 스쿼트 처음에는 대체 4두만 쓰는 듯 싶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햄스트링도 펌핑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햄스트링 수축 이완을 계속 이제 적극적으로 반복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그 지속적인 텐션을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스쿼트 동작에서 햄스트링 많이 펌핑됐고 엉덩이도 많이 펌핑됐고 요즘 스쿼트 스타일을 좀 많이 바꿔서 상체를 최대한 세우고 고관절을 많이 벌리면서 왔다 갔다 내려가는 방식으로 바꿔서 중량도 사실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원래 제가 메인 중량을 거의 100에서 110, 120, 130
130 이렇게 가까이 올라가는데 135 5회까지 했는데 지금 100으로 3회도 힘들 정도가 된 거 보면은 아직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운동 시간이 좀 짧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잘 된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사실 제가 식단 먹는 걸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식단 3개 싸운 것 중에 반밖에 안 먹었네요. 여러분들 하나도 안 먹고. 그래서 이런 날도 있는 거죠. 뭐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야 될 필요가 좀 있었고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사실 이 다이어트가 정말 힘들고 이 규칙적인 생활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가족들만큼 중요한 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좀 더 화이트하게 가져가면 되니까, 이런 날에는 저는 식단을 조금 덜 먹고 오늘 같은 경우는 칼로리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예측해서 좀 많이 먹었으니까 이 배고픔을 척도를 삼아서 오늘 조금 적당히 먹고 한 끼 정도 더 먹고 오늘 자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일 아마 살이 빠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일정이 끝나고 지금 시간은 12시인데요 아까 나부터 이제 반 이거 먹고 그리고 요거트에다가 블루베리 또 아몬드 해가지고 먹고 아마 잘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합니다. 방전 됐어요 지금. 방전 금요일을 불태웠고 주말에 좀 쉴 준비가 됐습니다. 맛있게 먹고 오늘 브이로그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피곤해. 너무 졸립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또 달달한 거 못 참기 때문에 마지막은 남은 요거트랑 이거 한 150g도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요거 견과류 집어넣고, 아까 샤브샤브에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사실 단백질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블루베리까지. 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진 않겠지만 대충 요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요거트 다 먹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오픈한 지 지금 딱 일주일이 됐는데 벌써 사이즈 하나가 품절이 되고 처음에 제작한 만큼의 반 이상이 팔려가지고 정말 기분 좋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못 왔고, 이제 시작이지만 더 좋은 영상 또 더 좋은 제품 또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소씨를 최소화하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를 한 건 아니거든요. 좀 먹어줬어요 제가.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거는 하나의 틀일 뿐입니다.